안녕하세요, 크리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배 위에 있죠. 오늘은 이 크랩망으로 오늘은 던지스케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. 타코마는 아직 시즌이 오픈이 안 됐고요. 여기 후드카날이랑 시애틀 위쪽만 7월 2일부터 시즌이 오픈이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차를 한 2시간 몰고 배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크리스 가족들끼리 네, 이제 크랩팟을 이제 던질 건데요. 지금 네. 세팅이 다 됐어요. 세팅이 다 됐고, 안에, 미끼로는 닭다리를 넣고요. 닭다리를 넣고, 그리고 좀 사이드에 좀 잘 빨리 가라앉으라고 무게추를 좀 달아줬습니다. 그리고, 저 같은 경우는 줄을 좀 길게 했어요. 예전에 줄을 짧게 했다가 잊어버린 적이 많아서, 이번에는 200비트로 좀 길게, 만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 던져볼 건데요. 던지신 다음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후에 한번 다시 던져서 안에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럼 지금 한번 잘 던져볼게요. 고무줄 안 빼고 던졌으면은 개가 먹고 싶어도 못 들어갈 뻔했네요. 내려가도 자, 이제 민준아, 물고기가 여기 개가 잡힐 건데 몇 마리 잡혔으면 좋겠어? 자, 그러면 대망의 크랩팟을 오늘 처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네, 이제 두 번째 팟입니다. 미끼는 똑같이 닭다리를 썼고요. 크랩팟의 경우는 1인당 두 개의 기어를 쓸 수 있어요. 그 이상 더 이렇게 뭐 많이 잡으시려고 이 팟을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. 그래갖고, 딱 두 개까지만 쓸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. 그러면 두 번째만 던져보겠습니다. 2 hours later. 야, 몇 마리 한 마리 있다. 있는 거 잡다 잡았는다는 게 중요한데. 야, 어머, 너 두 마리 잡았다. 웃기다. 보여주세요. 낚시대로 한 여러 번 잡았어. 개 잡았나? 개가 있나? 개가 아이 많으면 돼. 밥도 해먹고 이렇게 지금 얼마나 하나. 위에 걸렸어. 위에 있어. 네, 그래서 오늘 크리스가 던지니스 개 두 마리랑 레드크랩 두 마리를 잡았어요. 그래서 오늘 저희 가족이 먹을 만한 양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잡은 것 같고요. 1인당 총 5마리까지 잡으실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은 지금 시즌이 오픈된 곳이 몇 곳 있으니까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